관한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성도들은 이웃을 돌아볼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자기 PR 시대라고 이렇게도 말하고 자기만 잘 되면은 다 만족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 살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중에 이웃에게 베푼 조그마한 선행이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섬긴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각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실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조건 없이 죄인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도 아무 대가 없이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이란 것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도 살아 있을 때뿐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러 오시는 재림 때가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에서 우리 주위에 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우리는 돌보았습니까? 우리는 과거를 회상해 볼때 내가 과연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어떤 이유에든지 어떤 때는 불쌍한 사람들 보고 욕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병신 육갑한다 하면서 병들고 병신된 사람들을 욕하고 우리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많은 자서전이나 회고록이나 참회록 등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기 잘한 것만 자랑하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자기의 죄인 된 것은 자랑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사실 우리들은 과거에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인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어땠든지 간에 현재에는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가 그대로 있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진보된 것이 아니라 퇴보된 것입니다. 자신을 직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회담 행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래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과 생각이 선하고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저주하던 입이 이제는 변하여 축복하고 화내던 이 성질이 변하여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난폭한 행동들이 이제는 남을 도우는 손길들이 되도록 변화되어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에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의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애를 먹인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망할 놈을 자식, 온갖 욕을 다 자기 자식에게 망할 놈의 자식이라는 욕을 예사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나가 죽으라고 과음을 치고 아비가 자식을 때리고 이런 일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요새는 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니까 죽으면 큰일 나니까 그런 소리 잘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뭐 보통 뭐 최하가 다섯 명 아닙니까? 다섯 명, 여섯, 일곱, 여덟 뭐 하도 많으니까 뭐 하나쯤 죽어도 괜찮은지 모르지만 내가 죽으라고 망할 놈의 자식, 뭐 개 같은 자식, 뭐 온갖 소리 다 하고 정말 참 저주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을 듣고 변해가지고 욕할 일이 있으면 이 복받을 놈아 하고 가버리 그러고 막 이 드잘질 새끼야 하고 막 욕을 하셨어. 그리 막 화는 나는데 할 말은 없고 막 그래 또 함부로 이제 못하겠고 예수 믿었다고 그 입이 좀 변해가지고 이 복받을러 막 이 대잘될 새끼야 하고 막 자식들한테 그렇게 했더만 아 자식들이 말을 잘 듣더래요. 그러고 자기도 마음이 편하더라는 거야. 욕할 때는 그래도 욕하고 나서도 막 끝까지 막 속도 안 편했는데 그러고 나니 속도 편하고 자식들도 말 잘 듣고 아 그래 아주 참 말해가지고 축복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26절 마지막 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참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놓은 말씀을 우리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참 잘 알아듣도록 해놨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의 길에 대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엇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세 번째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번째 말씀하십니다. 예,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다섯 번째 말씀하십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섯 번째 말씀하십니다. 영혼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한 장에 몇절 되지 않는 곳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일곱 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말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진정 이웃의 약한 자, 나약한 자, 존재가 없지 싶으지만은 그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돌봐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군림하는 그것을 우리는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겸손한 자가 주님 앞에 선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영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이 은퇴하여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트랩에서 내릴 때 보니까 저 건너편에 군악대를 울리며 한 사람이 내려오는데 막 팡파레를 부리고 환영을 하고 난리지겠는데 자기에게는 환영하는 사람 하나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대요. 하나님, 나는 환영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올 때 하늘에서는 저보다 더 크게 환영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환적 만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2장의 말씀 일곱 번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는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멀쩡한 신사복을 입고 길에서 동냥하는 사람 우리는 그 한 브로더스 밴드 할 때 그 사람이 신사복을 입고 책을 옆에 끼고 성경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래도 뭐 몰몬교도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길 간 사람한테 항상 손만 벌리는 말도 안 해. 그냥 손만 벌려. 그래 주문 받고 안주만 받고 그냥 서가 있는 거요. 그냥 서가 손만 벌려. 지나간 사람 손만 벌려. 말도 한마디 한 일 없어요. 우리가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그건 1년간 우리가 그 사람 대접하고 빵도 대접하기도 하고 돈도 주기도 하고 한마디도 말 없어요. 주문 받고 그냥 신사복. 처음에는 우리가 멀쩡한 놈이 뭐 동냥을 받느냐 이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나가 그건 1년간을 그러니까 뭐 자꾸 주면서도 의심 가고 이러지만 말 한마디도 없고 손만 벌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도와주고 했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저 멀쩡한 놈이 왜 저렇게 동냥하느냐. 그러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냄새나요. 냄새가 너무나 씻지도 못하고 뭐 옷 하나 까면 몇 년씩 입었으니까 다 떨어졌고 냄새도 나고 그야말로 그런 사람도 우리가 다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에서 청소하는 사람들 보죠.
하면 벌써 20m 앞에 오는데 냄새가 나요. 바람이 불면 한 20m 앞에 오는데, 저쪽에 오는데 냄새가 나. 아, 벌써 제가 오는구나. 그래, 하루는 니 좀 식든지 냄새 좀 안 나게 하면 안 되나 하니까. 나는 이것을 명예로 생각한다. 내가 없으면 이 냄새가 너뿐 아니라 이 세상이 꽉 찰 건데 내가 채워주니까 내가 냄새를 다 가지고 다닌다. 내가 이 냄새를 다 가지고 다닌다. 우리 아버지도 이것을 해가지고 나를 대학까지 공부시켰고, 나도 이것을 명예로 생각하고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아, 정말로 그 사람은 옆에 오고 겁이 나요. 냄새가 너무 났어. 그래도 자기는 프라이드로 생각합니다. 우리 냄새난 사람도 만납니다. 불구자도 만나고, 멀쩡한 사람도 만나고, 장님도, 귀머리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 자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벙어리 되고 장님 되고 헐벗고 냄새난 이 사람 안에 계신다는 것.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그 사람 안에도 계신다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사로가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개가 헌데까지 핥고.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우리가 서울역이나 남대문 그 역 남대문 역 근방으로 이제 지나가면은 안전뱅이들 있죠. 안전뱅이들이 구데기를 이 무릎에서 막 구데기가 막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지나가다가 더럽다고 피하기도 하고 밟아치기도 하는데, 그 사람 구데기 나오면 도로 집어가지고 그 자리에 도로 갖다 얹어. 그래가지고 이상해가지고 왜 도로 구데기, 당신 살 팔먹고 있는데 그걸 왜 도로 얹느냐 하니까 구데기가 없으면 아파가지고 못 견딘대. 구데기가 안에서 파먹으면 간질간질 해가지고 아픈 것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구데기를 도로 갖다 얹는. 참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동냥을 하고 이래서 살았어.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그걸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한국에는 안 보이겠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래 동냥이라 먹고 살지요. 그런 동냥도 못 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참 그때 우리나라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을 우리는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때 복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 100년 전에도 들어왔죠. 뭐 우리는 그런 뭐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때 복음이 들어오기 전인데 유언같이 말씀하셨어요. 외할머니에게 지금 서양에서 어떤 도가 들어오는데 그 도가 들어오거든 지원까지 이거 절 짓고 일하던 거 다 때려치우고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선교사가 포항에 오자마자 그 사람을 영접해가지고 극진히 대접하고 예수를 믿었어. 벌써 4대가 됐어. 그때는 선교사 처음 돌아가실 때인데 선교사 보지도 못했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서양에서 도가 들어오는데 그 도를 믿어라 이라고 유언하고 돌아갔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육체의 세계만 이거 보고 여기만 보고 땅만 보니까 하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하늘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호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땅만 보고 돈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그 일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